오케이, 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또 연운입니다. 연운. 아, 그렇지. 초밥집이 사나이 좋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파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재생술사가 세력이 풀피면 마나가 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막 줘서 계속 풀피로 만들어서 궁을 계속 쓰는 역겨운 구원 재생술사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나왔죠? 이거는 구원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레오나에 넣고 가고요. 그리고는 뭐 당연하게 재생술사를 천천히 모아줘야 됩니다. 계속 모아주시고 바로 올리고 가자. 딱히 넣을 만한 시너지는 없네요. 이게 구원 아이템 효과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구원 판테온 하면은 또 효과가 좋듯이 재생술사도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생술사한테 넣기 전에 레오나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구원으로 피읍을 하면서 달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빌드업 해가지고 딱 아이번까지 야무지게 달려가면은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이겨주시고. 여러분, 그림자 아이템은 뭐다? 일단 짓고 보는 거다. 뭐 나중 일은 나중에 해결합시다. 무언가는 넣어지겠죠? 아, 아까비 이겨주시고 승패승으로 초밥집 가면은 연운이나 자벨 있으면 되거든요. 아, 저거 그림자 연운도 괜찮거든. 왜냐면은 또 그림자 너? 구원을, 그쵸? 아, 그냥 구원을 가야겠는데. 오, 그렇지. 자벨 먹어줍니다. 자, 재생술사 계속해서 모아주시고, 요거는 괴생명체는 필요 없어. 빌드업에서 안 써도 되고, 그냥 레벨업을 두번 땡겨서, 오케이. 빵테온 하나 넣고 가겠습니다. 빵테온한테 구원 옮겨주고 싶다. 그렇지, 구원으로 이겨주시고. 아, 진짜 코딱지들 킹 받는다, 저거. 아우, 저거 악동 진짜. 아, 또 이번 판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죠? 오케이, 노틸러스 나와주시고요. 이게 최종 조합 자체가 이제 단단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술사 플러스 약간 철갑이나 기사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모으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는데 원래 계획은 그 저주받은 그림자 구원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림자 구원이 체력이 깎이잖아요, 힐될 때. 근데 이제 재생술사는 자동으로 피읍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원리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림자 연운을 먹을 자신이 없다. 아, 이게 운빨이 조금 매서워요, 이 게임이. 아, 자, 구원이나 하나 더 가져. 연운 하나 더 먹어주시고, 요거는 국룰 레벨업 3-6렙 가주시고, 뭐 딱히 넣을 건 없죠. 그러면은 재생술사 하나 그냥 더 넣어. 그래도 혹시 또 연운이나 자벨을 초밥집에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좀 아껴줍시다. 이게 그니까 구원에다가 저주받은 구원까지 약간 섞을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뭐안 되면은 다르게 하면 되고. 원래 롤체가 뭡니까? 뜨는 대로 하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뜨는 대로 하도록 노력해봐야죠. 아, 근데 정찰대한테 조금 약하긴 하다. 아, 아프구만. 아, 이렇게 퐁당퐁당 해도 괜찮냐? 오, 야, 맛있는 게 많아요? 저거 그림자 연운도 땡기고 아이번 자벨도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 그래도 이미 제 마음은 아이번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 이게 아이번을 먹어야 됐던 게 지금 아이번을 먹어야 사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또 아이번한테 구원을 다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라인 힐까지 해줄 거라 일단 구원 받고 갑시다. 벌써 이 구원? 이거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광역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광역 들러 있으면은 버티기가 좋아가지고 괜찮기도 하고. 어쨌든 퍼센트로 또 마나 차니까 이렇게 아이번 야무지게 궁극기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잘 굴러가지 않을까. 아이번이 탱킹 다 해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죽여 죽여. 야, 물량으로 죽여. 그냥 구원으로 힐해서 물량으로 녹여버리면 돼. 아, 나이스 3연승 좋아요. 아, 이게 연운이 나오네. 아이템이, 아, 3구원은 좀 투머친 것 같은데.
일단 럭스 넣어주고 아이템 좀 봅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하 천천히 보고 가는게 맞겠죠. 오, 야, 딱 온 좋았다. 상대방이 지금 베인 삼성 나왔거든, 창고에. 아, 근데 삼성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리로를 빨리 굴려야 돼요. 리로를 그냥 아끼지 말고 팍팍 굴려야 돼. 자, 계속 힐하죠. 계속 힐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술사 피읍이랑 구원이랑 궁합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앞에서 데이지가 탱킹해주면은 안 죽고 이렇게 무한 동력으로 굴러간다. 아, 이게 안 뜨네. 이러면은 하 먹을만한 게 딱히 안 보이거든요. 그냥 뭐 장갑이나 하나 먹어두고 계속 레벨업 합시다. 8렙에서 좀 아이번을 노려줄게요. 와, 또 있네. 진짜 독하다, 독해. 르블랑은 이 덱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데카이저 덱을 제가 최근에 올렸잖아요. 그 덱으로는 확실히 이기는데 이 덱으로는 상대를 안 해봤거든. 그래갖고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중에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구원으로 계속 피읍하면은. 아, 근데 여기가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녹턴이 용발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이제 슬슬 딸리긴 한다. 일성밖에 없으니까 이건 차라리 딘거 먹어줄게요. 자, 팔렙 가주시고요. 이제는 쓸모없죠. 블라디는 내 시선에서 아웃하고. 잠깐만, 기사를 좀 올려야 되나? 딱히 넣을만한 건 없긴 하다. 뭐 아이템 준다면은 이게 구인수 하나 정도는 괜찮죠? 딩고한테 구인수 하나 줍시다. 이게 결국에 구원으로 제가 앞라인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뒷라인에서 딜해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탑 공속이 구인수가 적용이 됩니다, 딩거랑.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약간 하면은 앞에서 아이번이랑 구원으로 버티고 딩거가 뒤에서 프리딜하는 그림. 절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쁘죠? 오케이, 좋다는 뜻이죠. 오, 순간 헷갈렸어. 나 바본가 봐. 야, 가렌더 좋아요. 이거는 사기사가 이러면 완성이 되고 또 나중에 되면은 약간 철갑 각까지 살짝 봐줍시다. 오, 삼성 베인. 근데 베인이 은근히 센 것 같은데 약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원 두 개로 피읍을 하면은 아, 이게 왜 굴러가긴 하냐? 왜 굴러가는 거지? 자, 어쨌든 딩거가 프리딜 하면은 딥라인을 쉽게 녹일 수 있죠. 이제부터 연승 달려갑니다. 자, 이성작이 나와야 되는데 구원은 팔아놉시다. 이거는 탈익으로 바꾸는 게 맞죠. 그렇지, 아이븐 이성까지. 자, 아이템은 이거는 그림자 장갑 줘야죠. 가렌으로 좀 딜을 챙겨주고요. 이거 해야겠는데? 아, 이게 쇼진 같은 걸 만들어야 아이템 효율은 더 맞거든? 근데 썸네일이, 이 썸네일은 좀 못 참지 않아요? 3구원 아이번으로 아, 가겠습니다. 여기다 20까지 주죠. 저런 아이템 없어도 어차피 이깁니다. 자, 아이번이 데이지를 소환하죠. 이러면 아이번으로 한번 CC 넣어주고, 그러니까 주변 애들을 계속 힐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번이 풀핀 상태에서 이렇게 마나가 빠르게 차거든요. 그래서 궁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CC를 무한으로 넣을 수 있다. 대충 이론상은 잘 굴러가고 있죠. 맞으면은 오히려 피읍하면 돼, 괜찮아. 데이지가 이게 궁극기 쓸수록, 아이번이 궁극기 쓸수록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팅거가 죽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아이번 하나 더 나와주시고. 야, 야, 이거 구원 두 개에다가 구원 다섯 개인데? 연운 다섯 개, 자배 열 개 먹기 힘들다면은 도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르블랑. 야, 르블랑 구원 다섯 개면은 그래도 이길만 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르블랑이 사기여도 구원 다섯 개면은 풀피 계속 유지되잖아. 자, 계속 때리고 있죠, 지금. 하이머딩거 포탑이 지금 계속 때리고 있거든? 아, 그러네. 이게 그 르블랑이 CC를 걸잖아요. 하이머딩거 포탑은 CC를 안 당해. 와, 이걸로 카운터 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으로 계속 피읍하면서 가렌이랑 아이번이 절대 안 죽습니다. 네버 다이. 오케이, 정찰 때도 들어와. 자신 있어. 때려봐. 자, 일단 때려보면은 일단 데이지로 한번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에어본 어그로 한번 끌고요. 그 다음에 계속 피읍을 합니다. 계속 피읍하죠. 다시 에어본.
그리고 우리 앞라인은 언제나 풀피. 왜냐? 구원으로 비읍으로 하니까. 베스트 전투 구독. 아, 이번은 협곡에서 쓰레기지만 여기선 아니라고. 1등도 지금 1등도 지금 참교육 당하는 중. 아, 당황스럽겠는데. 아, 아무도 안 먹죠. 이러면은 제가 철감 먹을게요. 나이스. 자, 요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깁시다. 이제는 레벨업 땡길 때가 됐고. 자, 이거 올리면은 3철갑 되지. 철갑을 잠깐만요. 돌만한 애가 없는데. 딱히 그냥 아무나 넣는 게 좋을지도. 탈익? 악동도 저게 직스가 까다롭잖아요. 원래 리차 리롤 악동 올리기도 했고 까다로운데 일단 뭉쳐있지. 데이지 소환에 한번 에어본 걸어. 그리고 앞라인이 피 다는 거는 구원으로 커버를 해. 다시 한번. 오케이. 뭐 악동은 여러분 요렇게 상대하면 됩니다. 내가 올리고 내가 카운터치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그리고 악동이 원래 하이머딩 거한테 좀 약하긴 해요. 광역딜이라서 약하기도 하죠. 자, 레일 나오고. 오케이. 볼리베어. 야, 이거를 아직까지 안 받고 있었어. 근데 아, 잠깐만. 이거 그냥 철갑은 빼긴 좀 그렇고 기사 두 개를 손절하죠. 왜냐면 이거는 망령은 무조건 넣어야 돼. 이러면 타릭도 빼도 되는데 그냥 아이번이나 하나 더 넣죠. 뭐 데이지는 다다 데이지지. 많을수록 좋아. 철갑은 볼리베어 주고요. 야, 이게 확실히 비닉빈 부이부 비닉빈 부익부 맞나? 맞긴 하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아이버 다섯 마리 모았잖아요. 여기 카르마 이성이 아직도 안 나왔어. 역시 이 맛에 롤치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오고 상대는 안 나오고. 이게 게임이지. 물론 그 반대가 되면은 조금 역겹긴 하지만 뭐 나만 아니면 돼. 그 상대가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 오케이. 소라카 나와주시고. 이거는 가렌이랑 딩거만 이성작을 좀 하면 되겠죠? 아, 볼베도 찍어야 되지. 티모? 아, 그냥 사. 어차피 나 체력 많아. 자, 가렌 나오고. 디아하, 너무 좋아요. 이성작 팍팍 찍어주고. 이제는 솔직히 나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그래도 합시다. 나가는 거는 빔에너지. 자, 악동 또 들어오시고. 어, 이게 가렌이 또 그 구원을 갖고 왔죠. 이게 그니까 구원이랑 그림자 구원이랑 같이 가면은 궁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구원이 이제 그림자 구원으로 피 빠졌을 때 또 회복시켜주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거 이거를 재생술사 약간 아이번 재생술사하고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재거리는 많을수록 좋아요. 아, 잠깐만. 야, 또 악동이야? 나 지금 악동 한 3번 4번 연속 만나지 않았나? 뭔가 운이 좀 안타깝게 요번에는 못 끝낼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이 제 클론은 안 만났네요. 뭐 여기는 볼 것도 없죠. 풀피로 이깁니다. 그냥 아이번 킬로 이거 데이지도 안 죽어. 그냥 데이지도 풀피로 가. 악동 덱은 들어가시고요. 어? 야, 2등도 죽었다. 그렇죠. 자, 이상으로 재생술사한테 구원을 넣으면 여러분 개사기입니다. 하세요. 따봉.